뺄게. 다음 짧게. 오케이. 아니야, 뺀다니까? 가보자. 오케이. 이제 시작할게. 야, 글씨 뒤에서 보이냐? 네. 괜찮냐? 좀만 더 키울까? 못 키워. 이제 봐봐. 1번 다 여기서 끊어볼게. 가자, 1번이다. 올림포스 1번이다. 그래서 끊어버리고, 이거, 이 카운트 하나 좀 대표 이빨쳐. 카운트가 지금 여기서 니네가 봐도 동사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카운트가 원래는 세다잖아, 세다. 하나, 둘, 셋 하고 세는 거에 세다일 땐 타동사지만, 이 카운트는 뭐라고 생각되다라는 일형식도 돼. 생각되다야. 일형식이니까 생각되다라고 해야 돼. 생각하다가 아니고. Mean surely nothing would count니까 확실히 어떤 것도 생각이 된다, 안 된다. Nothing이니까 안 돼. 뭐로써? 아, 이 질문 약간 어려워. 정신 차릴게. 누나 같은 약간 설명을 했으니까 정신 차려야 돼. 뭐, 이게 뭐로서 생각이 되지 않냐면, 가진 것으로서. 로서라는 전치사니까 얘가 ing 쓴 거야. 전치사 대회에 ing 썼다라는 건 동명사인 거잖아. 뭘 가진 거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어떤 것도 생각될 수 없다. 괜찮아? 그치? 다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서 어떤 것도 생각될 수 없다. 하면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또 얘기하지만, unless는 홍주우야. 홍주우가 아니라 홍수빈아. unless는 뒤에 부정어 쓰면 안 되지. 그치? unless는 얘 자체가 부정어를 먹었기 때문에 부정어 또 쓰는 거 아니야. not 같은 거. 그것이 head language니까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잠깐만.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간 수준의 지능이 없는 거야. 나봐봐. 내가 옛날에 얘기한 적 있었지. P면 Q이다면 not P면 not Q이다도 맞다라고 영어에서는 치라고. 기억나 안 나? 이게 시간이 그거 2잖아. 2. 2야 대우야? 2지 그지? 그럼 얘하고 얘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라고. 영어에서는. 오케이? 그럼 얘가 지금 뭐라 했어? 봐봐. 뭐라고? 언어가 없으면 언어가 없으면 인간의 지능이 있다 없다. 인간 지능이 없다잖아. 그럼 말을 바꾸면 언어가 있으면 인간 지능이라 말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 네. 언어가 있어야 인간 수준의 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인간 언어의 주된 사용은 내가 동사지? 몇 형식? 주된 사용은 몇 형식? 2형 동사니까 난 여기다 보어 쓸 거잖아. 보호자를 투구정어 쓰는 거지? 뭐 하는 거다?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나와봐. 언어가 있으면 곧 이게 곧 뭐다? 인간 수준의 지능이 있는 거고. 근데 그 언어는 뭐에 대해서 역할을 한다? 언어의 주요 사용은 뭐다?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근데 왜 이거 물어봤냐면 쪼이지 마. 니네 왜 맨날 얘기할 때 야, 나랑 토킹 어바웃 좀 하자 이러지 사람들이. 톡을 항상 톡을 나랑 토크 하자 그래, 토킹 어바웃 하자 그래. 이 톡은 항상 토크 어바웃 하기 때문에 전치사를 달고 댕기는 새끼거든. 그럼 전치사를 달고 댕긴다는 건 톡이 잘하는 거야, 타라는 거야. 자기 때문에 송태가 BPP가 안 되는 거야. 알겠어? 투 다음에 얘는 BPP고 얘는 투 다음에 원형이잖아. 톡이 투 BPP를 못 쓰는 이유는 자동사라서. 오케이. 그래서 얘가 답인 거야. 이 언어는 무슨 기능을 한다? 얘의 기능은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세상에 대해 말하는 게 결국 언어라고. 이렇게 지금 잡은 상태야. 이런 점에서는 말이 좋아. 이런 점에서지. 얘가 대열보로 바꿔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대열보가 되니까 떠스도 상관없겠지. 이런 점에서 인텔리전스는 지능이라는 건 비바운드 업하다. 비바운드 업 무슨 뜻? 뭐랑 묶여있다잖아. 뭐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내가 이 바운드에다 비타이드 해도 되고 아니면 릴레이티드 해도 누가 말할 사람은 없어. 지능이라는 건 결국 뭐랑 엮어있다? 필라서퍼들이 인텐셔널리티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아, 이 말이 너무 어렵지. 근데 니네 고3 때도 대충 이런 질문 나와. 그리고 이런 질문이 100% 3점짜리야. 약간 철학적인 느낌 삐 오잖아 지금. 근데 이거는 그냥 단어를 단어로 그대로 발라버리면 절대 이해 못해. 단어를 그대로 바른다는 게 뭐냐면 언어는 세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발라버리면 절대 이해 못한다고.
내가 그랬잖아. 이런 점에서 그랬잖아. 이런 점에서 지능은 뭐랑 관련이 있다? 인텐셔널리티랑 관련이 있다며. 그럼 잘 봐. 결국 지능은 뭐랑 관련이 있다? 인텐 지금 얘가 언어랑 지능이 관련이 있었던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잠깐 천천히 생각해. 언어가 인간 수준의 지능을 대변한다고 그랬잖아. 그래 언어하고 인간 수준이 이 둘이 서로 지능이 관련돼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나 이거 좀 틀린 기호인데 난 관련 있다고 그러면 난 항상 이렇게 표시하려고. 이게 관련 있다면 내 나만의 기호야. 그럼 얘하고 관련 있는데 지금 얘가 그랬잖아. 이런 점에서 지능은 누구랑 관련 있대? 인텐셔널리티랑 관련이 있다며. 그럼 결국 언어가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이게 곧 인텐셔널리티인 거야. 이 세 개가 니네 머릿속에선 같은 거로 취급돼야 돼. 잘 알아? 내가 이랬어. 내가 아 씨발 세상이 띠꺼러 이랬어. 그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세상에 대한 나의 의도는 지금 뿌리야 마야? 맞지? 내가 세상에 대해서 말한 게 언어잖아. 근데 곧 그게 나의 세상에 대한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이 세 개를 엮어야 돼. 니네 머릿속에서. 인텔리전스는 연결되어 있다. 근데 내가 이제 what을 고르는 이유를 설명할게. 우리 맨날 what이냐 this이냐 나오면 항상 어디 먼저 봐? B를 먼저 봤더니 뒷문장이 완전 불완전. 이거 아직도 완전하다고 그러면 아주 곤란해. 뒤에 콜이 몇 형식이어야 돼? 5형식 호명 성출 동사잖아. 5형식 호명 성출 동사는 명사가 몇 덩어리? 두 덩어리 있어야 되는지 명사가 몇 덩어리밖에 없어. 한 덩어리밖에 없으니까 완전 불완전. 불완전한데 설행사가 있음으로 없음으로. 없음으로 왔을 때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그럼 니네 머릿속에 이것만 잡았으면 돼. 이 머릿속에서 언어는 이 글에서만큼은 요 글 안에서는 언어는 곧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그게 곧 그 사람의 의도 생각이라고. 이 세 개가 같다는 거 엿보르면 되는 거야. 이걸 잘해야 돼. 그래야지 버티는 거야. 이제 여기에 이건 다 틀렸어. 이거 뭐로 보여? 니네 학교생님이 병신같이 답을 표시했더라고. 이거 뭐로 보여? 게다가야 게다가. 다 틀렸어. 그럼 뭐로 봐? 게다가. 그럼 게다가가 들어왔으니 흐름 바뀌어 안 바뀌어? 흐름 안 바뀌어. 내가 이거에다가 말을 했잖아 지금. 이렇게 말한 상황에서 게다가 이렇게 들어왔대 친구들. 게다가 랭귀지라는 건 소셜한 피나메논이야. 랭귀지라는 건 사회적인 뭐야? 현상이야. 제가? 그럼 이제 니네가 느껴야 돼. 게다가 한 다음에 지금 얘가 이러잖아. 언어가 곧 사회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제 좀만 더 생각하는 새끼는 그럼 여기까지는 언어는 곧 뭐였어?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반대말로 개인의 생각이었던 거야. 알아듣겠어? 얘는 결국 사회적 현상이라는 말을 게다가로 붙였으니까 여기는 이건 그거 뭐야? 언어는 개인적인 현상이었던 거라고. 왜냐면 그 사람의 개인적 의도가 드러나잖아. 알아듣겠어? 그럼 얘는 한마디로 여기서 말한 적은 없지만 이건 한마디로 개인적 현상이라고 보면 돼. 이렇게 개인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현상이기도 해. 여기까지 괜찮지? 말이 많이 어려워. 사회적 현상이야. And primary use of language니까 여기가 주어야 이제. 그럼 그 언어의 주된 기능은? 언어의 주된 사용은? 뭐 안에서? 한 그룹의 사람들 안에서. 한 그룹의 사람들 안에서 언어의 주된 사용은? 여기가 주어니까 이렇게 동사들이 맞잖아. 이래. 만약에 자기가 지금 픽이 아니라 이해를 놓친다고 생각하면 얘 영상 찍히고 있으니까 픽이 놓고 수업에만 들어도 괜찮아. 그래서 영상이 지금 어쨌든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 동사지? 그러니까 얘는 동사들인데 나한테 스위칭으로 본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주어가 누구임으로? 프라이머리 유즈임으로. 단수한 거잖아. 주어 동사 잘 찾아야 돼. 그러면 한 그룹 내에서의 언어의 주요한 기능은, 사용은 바로 또 말하는 거지? 또 말하는 거야, 또 말하는 거. 근데 띵즈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어떤 띵즈야? 띵즈 다음에 문장이 안 끝났으니 얘가 꾸며줄 거 아니야. 그게 다 펄시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래. 그럼 누나 따라와. 펄시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럼 결국 뭐야? 언어는 사회적인 현상이야 하더니 그 다음에 결국 그룹 내에서 언어의 기능은 바로 뭐 하는 거다? 띵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얘도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할 거야? 근데 여기 이렇게 걸려. 이 괄호 때문에 존나 헷갈리거든? 이 괄호가 지금 얘가 지금 한글이니? 오케이. 내가 이 괄호 잠깐 다 치워버리고 해볼게.
내가 지금 얘를 다 치워버리고 해결하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이제 병렬인 게 보이지? 한번 봐봐. 여기까지 끊어버리고 여기가 어떻게 되나 봐봐. 텐 다음에 얘가 동사 원형 하나, 그 다음에 have perceived가 동사 2, my perceived가 동사 3. 이게 지금 이렇게 걸린 건데 그 안에 괄호 괄호 괄호가 존내 들어와서 우리가 흐름이 톡톡 끊었거든.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해석할까? 인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 인지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인지해왔던 것. 맞아? 그럼 얘는 느낌이 시제가 언제 같아? 얘는 현재. 얘는 인지해왔던 것은 시제가 언제일 것 같아? 현완이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현완. 그 다음에 인지할 것 같은 것, 미래. 그러면 현재,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언어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됐어? 근데 이걸 지금 이 새끼가 괄호 다 넣었단 말이야? 그럼 괄호 넣어서 한번 살려볼게. 첫 번째는 뭐야? 야,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해. 이런다. 예를 들어서 이 도구, 이 도구 아니면 저 나무 조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도구, 이건 도구고 저건 나무 조각이야. 두 번째는 인지해왔던 거, 어제의 나무 조각. 그 다음에 인지할 거, 내일의 나무 조각. 그럼 얘는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을 다 인지할 거라는 거잖아. 괜찮니? 이게 그룹 내에서 살리는 현상이라는 거야. 마저 이어서 갈게. 짧게 말해. 이 짧게 말하는, 누나 따라와. 이 짧게 말하는, 요걸 짧게 말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짧게 말한 게 요 문장이야. 지금 얘가 좀 말 존나 길게 했잖아. 아, 내가 지금 주저주저 했는데, 짧게 말해. 언어는 뭐를 기초로 되어 있을 때, 그라운디드는 얘랑 똑같아. 베이스더라. 뭐랑 기초로 되어 있냐면, 세상에 대한 인식하고 관련되어 있어.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언어는 서열 현상이라 하더니 결국 언어는 뭐랬다? 세상에 대한 인식이라고. 인식, 인지랑 관련되어 있다고. 짧게 말해서.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게 지금 얘가 말했을 때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세상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도? 그럼 이 새끼가 지금 나를 떠든 게 언어는 세상에 대한 개인의 의도고 개인의 태도고 또 언어는 그 그룹이 가진 세상에 대한 인식인 거야. 맞아? 이게 그룹 내 일어나잖아. 정의를 예쁘게 하면 이게 화면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정의를 예쁘게 하면 요 뭐로버를 기점으로 요 기점으로 언어는 여기다 예쁘게 적어. 어디다 적어야 예쁠까? 아, 난 왜 이렇게 예쁜 걸 좋아해? 언어에 대한, 그지? 언어는 개인의 의도 인식인 거야. 동시에 언어는 사회의 인식인 거야. 개인의 의도 인식이고 사회의 인식인 거야. 사회가 가진 세상에 대한 인식. 개인이 가진 세상에 대한 인식. 개인의 세상에 대한 인식. 얘는 사회의 세상에 대한 인식. 그럼 결국 한마디로 뭐야, 언어는? 개인과 사회의 세상에 대한 인식이 될 거 아니야. 누나 말 맞나? 언어는 개인이 세상에 대한 인식을 가진 거, 그 다음에 사회가 세상에 대한 인식을 가진 거. 여기까지 끝났어, 이렇게. 이렇게 끝났어. 근데 만약에 얘가 지금 그라운디드니까 전사 인을 쓰지, 베이스를 썼으면 온을 썼겠지. 베이스는 항상 온 쓰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해결됐지? 아, 니네 이렇게 어렵게 지금 겨우겨우 이해시켜놓는데 내일, 요번 오늘 해석 안 하고 내일 모레 해석하면 되게 사라질 것 같은데. 가보자고.
그래서 내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지 남자가 봐봐 인 안 인바디드 이제 설명 다 했어 인 안 인바디드 인바디드 얘 인바디라는 말이 뭔 줄 알아? 인바디? 인바디 하면 영어에서 EN이나 EN이라는 접두사가 들어가잖아? 그럼 이건 무조건 만들다야 그럼 몸을 만들었다고 웃기잖아 몸을 만들었다는 건 어떤 형체를 구현했다고 그래서 인바디는 구체화된 구현된 이런 뜻이야 그냥 구체화된 구현된 물체 아니면 로봇 같은 거에서 이렇게 나왔어 잠깐 정신 차려 아 이건 내가 이해할 글이 아니야 놔버리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이걸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니네 고3 때 이걸 계속 만날 거거든 피할 수 없는 애들이야 봐봐 그럼 어떤 구현된 창조물이나 로봇에서 이렇게 나왔어 갑자기 이 새끼가 로봇 얘기를 하네 구현된 창조물을 얘기하네 그럼 여기에서 그러한 인식이라는 건 근데 이 그러한은 such a 명사라고 써있어 a such라는 말은 절대 없어 such a 형명하잖아 우리 맨날 그치? such a 형명이라는 어순인데 여기서 지금 형이 없는 거니까 그러한 인식은 그럼 그러한 인식이라는 게 어떤 인식인데? 지금 세상에 대한 인식 아니야? 지금 여기 이 위에가 세상에 대한 인식 얘기였잖아 여기 요걸 지금 얘가 요렇게 받아친 거야 요렇게 이렇게 받아친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은 에비던트 할 거다 에비던트가 무슨 뜻이지? 안 돼 혜준아 눈 떠야 돼 에비던트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내가 사랑쌤한테 요준 게 있어 야, 이거라도 지금 먹고 정신 차려 먹어 아 나 더러운 와봐 먹고 정신 차려 먹어 내가 사랑쌤한테 평일날 교실 빌려줬더니 이걸 주시더라고 알아서 앞으로 많이 빌려줘야겠어 잠깐만 잘 있어 그럼 뭐라고? 봐봐 그런 인식은 명백하다 야 그런 인식이 명백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옷 받았어? 도원이? 아니요 여기 있어? 있어 그러면 그러한 인식이 명백하다 그럼 그러한 인식이 명백하다면 그러한 인식은 또 얘기하지만 그냥 인식 아니야 사회 세상에 대한 인식이야 이게 명백하다 뭐로부터? 인터랙션으로부터 인터랙션 뭐지? 상호작용 근데 누구와 상호작용을 했어? 환경과의 야 니네 로봇 청소기 알지? 걔 동그라네 얘 가면서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방향 같이 이렇게 가잖아 그치? 맞아? 내가 동그란 청소기인데 이게 가서 벽에 부딪히면 얘가 돌아서 부딪힌다 이렇게 그냥 방향 바꿔서 가잖아 얘가 지금 환경과 상호작용 맞아 상호작용한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걔가 그 로봇 청소기가 한마디로 구현된 물체 맞아 안 맞아? 그럼 걔가 세상을 인식한 거 맞아 안 맞아? 다 드러났지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세상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이 인식이 명백해진다 이 인식이 확 눈에 띈다고 얘가 말하잖아 뭐 하는 거? 장애물 피하는 거 아니면 얘가 어떤 물건을 집어 올리기도 하잖아 기타 등등을 하잖아 그럼 잘 봐 쌍칼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라는 건 언어와 관련이 돼 있는데 그 언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세상의 인식을 도와주지 그리고 그 언어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또 세상의 인식을 도와주지 그럼 쌍칼 언어가 있다라는 건 세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건데 그게 인간 수준의 지능인 거든 근데 쌍칼 세상에 대한 인식을 지금 누구도 하는 거야? 로봇도 하는 거야 그럼 결국 세상에 대한 인식을 로봇도 하고 있으니 그럼 로봇도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고 하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이해됐어? 안 됐어?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인식을 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세상에 대한 인식을 로봇도 해 그럼 로봇도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고 말하면 돼야 안 돼? 되겠어? 안 되겠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러는 거야. 여기 지금 얘가 그러나가 나오나 보네. 그치? 그러나? 아이? 우리는 얘 그러나가 나오나 봐야 돼. 왜 그러나가 나오나. 그럼 여기까지는 인간의 고유 요령이잖아. 인간의 고유 요령인데 그러나 우린 아마도 개념을 넓혀야 될 것 같다. 와이든 해야 될 것 같다. 뭐 하기 위해서?
포함하기 위해서. 뭘 포함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얘가 디스인바디드가 무슨 뜻이야, 이거 보면? 얘는 구현이 된 거야, 되지 않은 거야? 구현되지 않은 AI지, 얘가. 이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AI잖아. 구현되지 않은 AI나 아니면 이 디스트리뷰티는 뭐라고 해야 돼? 분산된, 흐트러진 이렇게 된 거지? 분산된 아니면 구현되지 않은 AI를 포함하기 위해서 개념을 확장해야 될 것 같다. 그냥 개념 아니야, 친구들. 그 개념이야. 여기서 그 개념은 뭘 가리키는 것 같아? 그 개념. 예. 이 인식이라는 개념을 좀 확장해야 될 것 같다.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라는 개념은 결국 인간이 아니라 누구까지 갈 수 있으니까. 로봇도 갈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로봇도 갈 수 있으니까 로봇뿐만 아니라 구현이 안 됐어도 이런 AI까지도 다 포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라는 개념을 확장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 진영은 어떤 진영이야? 여기는 정동사들이야? 준동사들이야? 준동사들인데 준동사들인데 목적 없으니까 삐삐 쓴 거잖아. 야, 스토블이 무슨 뜻이지? 적절한 센서를 갖추고 있는 인공지능을 포함하기 위해서 그 개념을 확장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정리를 내리면 무슨 뜻일까? 다시 언어가 곧 둘 다 합쳐서 세상에 대한 인식과 관련 있는 거 맞지? 근데 이건 인간의 수준의 지능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에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건 누구도 구현되거나 구현되지 않은 저런 지능까지도 이 인식을 한다고 포함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거지. 알아듣겠어? 다시 결국 세상에 이게 결론이야. 세상에 대한 인식은 인식이 누구에 의해서도 행해진다. 구현됐거나 구현된 로봇이거나 아니면 구현되지 않은 AI까지도 세상에 대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걸 포함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이 글의 전체야. 이거의 전체의 개념인 거야. 다시 말이 어려워. 언어는 개인의 사회적 인식. 언어는 사회의 사회적 인식. 그래서 언어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나타낸다 얘기했지만 결국 이 인간 수준에 대한 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얘네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얘네도 인간 수준의 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얘네도 인간 수준의 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집어넣을게. 근데 얘들아, 이 여기 왜 벗이 들어간 것 같아, 느낌이? 요 앞은, 누나 봐봐. 요 앞은 구현된 애들이지, 구현된 애들. 여긴 구현된 애들이지만, 여기는 구현되냐, 구현되지 않은 애들이야. 구현되지 않은 애들까지도 포함하자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 벗이 꺾은 거야, 정보 추구한 거야? 그렇지, 이 벗은 조금 정보 추구한 거야. 얘가 멋이 나온 이유는 뭐다? 얘는 구현됐고 얘는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멋이란 말이 나왔는데 전부 추가가 된 거야. 그래서 1번의 소재 봐봐. 여기 인간 수준에 대한 지능의 인간 수준의 지능에 대한 개념이지. 나 봐봐. 이거 좀 예쁘게 정리할게. 인간 수준의 지능에 대한 개념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치? 근데 그 언어라는 건 결국 뭐한데? 세상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바이 인간만 한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저런 로봇이나 AI에 의해서도 이 인간 수준의 지능은 가능하다. 그게 하고 싶은 말 전체인 거야. 다 됐지? 오케이. 그럼 주제는 체크하기 존나 애매하지만 존나 애매해 진짜. 존나 애매해. 허라발리. 오케이. 나 주제문 체크 안 할래. 주제문 체크 안 하니까 얘를 적어. 주제문은 체크 안 하신 얘가 바로 주제 요지로 나오기 좋은 문제야. 왜냐면 주제문을 체크할 만한 문장이 마땅한 게 없어. 이걸 다 요약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 주제 요지로 변형하는 거 생각할게. 지금 25분 지났어. 달려야 돼. 15분 만에 두 번째 거 끝내는 거야. 나오네. 여기까지 괜찮지? 이제 2번 올라갈게. 2번 보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우선, 대단한 매니 탈렌트를 읽으세요, 유튜브야.
나 이건 별로 안 어렵겠지, 지금 느낌이. 나 정신 차려. 야, 대열이죠, 대열하는 단수 복수 누구 보고 숨길 거야? 대열이죠, 대열하는 단수 복수 뒤에 보고 숨길 거야. 내가 동사고 얘가 주어지?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많은 재능이 있는 이글 제규티브들이 있대. 이글 제규티브가 뭐냐? 임원진들이지. 임원진들이 있다. 근데 능력이 있는 임원진이지. 뭐 하는 능력이야? 운영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 임원진들이 많겠지. 그럼 이제 니네 느끼지. 소재가 결국 뭐야? 저런 임원진들의 운영 능력이잖아. 봐! 얘기하지. 내가 이거 읽으면 생각 많이 했거든. 내가 리더인 거 아닌가. 지금 그거 지금 얘가 지금 그 리더 얘기하는 거거든. 그들 리더십은 not A 이렇게 나와 있네. 뭐를 A가 없었어 안 가요. 더 B가 어디 있어. 이제 뭐를 비춰나가지는 않는다. 내가 영화에서 쏠리는 언니야. 영화에 쏠리는 언니야. 오직 엄청난 운영 능력에만 비춰하진 않는다. 왜 멋이 들어가는지 느낌 와? 야, 되게 운영 능력이 좋은 임원진들이 많다며. 근데 훌륭한 리더십이라는 건 운영 능력에만 기초하는 건 아니라고. 그럼 운영 능력이 뛰어난다고 훌륭한 리더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잖아. 리딩이라는 것은, 이, 한마디로 리드한다라는 것은 절대 갓대 같지 않대. 같지 않대. 뭐랑 같지 않대? 리더가 되는 것하고는 같진 않대. 알아듣겠어? 여기 애드가 전치 살아서 그래서 아이인지 나온 거야. 리딩이라는 건 리더가 되는 것하고는 같지 않다고. 이제 머릿속에 정리해봐.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리딩하고 뭐가 되는 게? 빙더 리더가 같지 않다고 그랬어. 어렵네. 리딩하고 빙 리더가 빙더 리더가 같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빙더 리더부터 먼저 얘기해. 빙더 리더가 나오고 여기 봐봐. 그러나가 나온다면 여기 리딩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왜 그러나가 나온지 알겠지?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대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지? 천천히 따라와. 천천히. 리더가 된다라는 건 의미한데 뭘? 뭘? 누나 봐봐. 뭘? 여기다가 목적을 했으려고 했더니 뒤에 다시 동사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목적을 하지 말고 다시 물어야 돼. 다시 주어라고 여기 게시 날라가야지. 그치? 그럼 리더가 된다는 건 의미한다? 네가 가장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됐어? 가장 높은 랭크,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해. 그럼 잘 봐. 리더가 된다라는 건 한마디로 높은 서열이야. 어, 잘했어. 높은 서열이야, 높은 서열. 한마디로 짱이라고, 짱. 이걸 의미해. 근데 여기까지 문장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문장 다 됐으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벌어서든 아니면 운이 좋아서든 아니면 뭐하는 거야? 내적인 정치를 잘 내비게이션 했던 거네. 그래서 지금 바위에 걸리는 1, 2, 3이야. 바위에 걸리는 1번, 2번, 3번이야. 이 말이 뭔지 알아? 이게 니한테 좀 힘들겠지만 내가 아예 이 학원을 하나 세웠어. 세워서 내가 원장이야. 그럼 원장이면 내가 이 원장이라는 하이스트 랭크를 내가 직접 벌어 만든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이렇게 됐지. 근데 나는 원장이 아니었어. 내가 학원을 만들지도 않았어. 근데 갑자기 운이 좋아서 내가 원장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운이 좋아서. 근데 세 번 이런 게 뭐냐면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원장님이 관도 버려서 내가 그냥 갑자기 원장이 돼버리는 거야. 운이 좋아서. 아니 이럴 수도 있어. 이 내적 정 이건 정치학이 아니야. 내적 정치를 내비게이트 잘했다라는 건 줄타기를 잘해서 라인을 잘 써서 이 그 조직 내에 있는 정치를 잘 길을 찾았다는 건 라인을 잘 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서 이런 걸 잘한 그러면 이거 중에 하나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더를 쓴 거야. 이런 것 중에 하나를 했기 해서 맨 위에 서열을 가지는 게 빙더 리더야. 오케이? 야 현빈아 집중 좀 해. 그러나 저 새끼 아까부터 나왔어 그냥. 그 새끼가 참 아니 개새끼야.
무슨 기분이지? 봐봐, 이리 말씀. 그러나 리딩은 리딩은 내가 주었지. 리딩은 진짜 이끄는 거지. 이건 의미해. 동사 자리니까 얘 갔어. 뭘 의미한다? 다른 사람이 기꺼이 너를 따르는 걸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리딩은 결국 뭐 하는 거다? 높은 사회를 차지하는 게 빈더 리더라면 뭐야? 타인이 자발적으로 뭐 하는 거야? 따르는 거, 그치? 이게 리딩이라고. 그럼 필자는 누구 좋아할 것 같아? 리딩 좋아할까? 빈더 리더 좋아할까? 필자가 좋아하는 애는 얘인 거야, 지금, 그치? 지금 얘가 좋은 거라고, 얘가. 그러니까 리딩하고 빈더 리더가 다르다는 거야. 그럼 얘가 이게 무슨 뜻이야, 얘가? 웬일 얘가? 얘가 기꺼이라는 뜻이야, 그치? 기꺼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어, 지금 저게 잘 나와. 지금 제 부원이가 물어본 게 잘 나와. 지금 부원이가 여기다가 to를 쓰고 싶대. 근데 얘가 주어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 to를 쓰게 되면 동사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근데 왜 to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 맨날 be willing to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낚시 건다고. 여기 절대 to follow 쓰면 안 돼. follow 써야 되는 거야. 기꺼이 너를 따른다고. 근데 만약에 두원이 말대로 내가 여기다 others 한 다음에 여기다가 are을 썼어. 한 다음에 여기다가 willing을 썼어. 그러면 여기에 to 써도 돼, 안 돼? 그럼 되는 거야. 알아듣겠지?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너를 따르는 게 바로 리딩이라고. 근데 뭐 때문이 아니라 not A but B야. 뭐 때문이 아니라 걔네들이 have to니까 해야 해서가 아니라. 나와있지? 누나 봐. Not A, 미안해. 좀 고칠게. Not A, Not B, But C야. Not A, Not B, But C. 그러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그치? Not A, Not B, Not C, But C. 뭐야, C. 봐봐. 또 뭐라고? 첫 번째는 못 때문도 아니고 걔네들이 여기서 have to 다음에 뭐가 반복돼서 날아갔겠어? 걔네가 뭘 해야 돼? 여기에 follow you가 날라갔겠지. 걔네들이 너를 따라야 해서가 아니라 또 걔네가 이번엔 돈을 줬어? 받았어? 왜 yes 쓰면 안 돼? pay를 쓰면 자니까 타니까. pay는 지불하다. 타니까 목적어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목적어가 없으니까 yes don't 쓴 거야. 걔네들이 따르라고 돈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도 아니고 이 to 다음에 얘가 날라갔겠지? 뭐 때문이냐? 걔네들이 want to 다음에 계속 follow you가 날라갔겠지? 걔네들이 따로 너를 따르고 싶어서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너를 따를 때 리딩인 거야. 근데 걔는 그냥 리더, 높은 자리에만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훌륭한 리더는 알겠지. 뭘 알겠어? 내가 이거 보면 느낀 거야. 나는 훌륭한 리더는 아니구나. 그치? 왜냐면 애들이 절대 숙제하고 싶어서 내 말에 따르고 싶어서 지금 따르는 게 아니잖아. 그치? 니는 그냥 안 나가려고 지금 따르는 거잖아, 그치? 그니까 난 지금 이건 못하고 있는 거야. 난 그냥 이거더라고. 여기서 그냥 목소리 큰 리더일 뿐이라고. 씨발.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슬프더라고. 그러면, 훌륭한 리더는 안 돼. 뭘 안 돼? 어떻게 컴퍼니를 이끄는지를 안다고. 그럼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어? 훌륭한 리더라면. 직원들이 스스로 리더를 따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봐라. 도수야 주어야. 도수가 주어. 동사 어딨어? 찾아내. 찾아내지 못하니까 문법이 한번 발라. 문법이 한번 발랐어. 그리고 천천히 찾아내. 이 문장 좋다. 동사 어디 있어야 돼? 누나 봐. 리드. 동사 어디 있어야 돼? 얘가 동사 맞아?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리드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 누구냐? 한마디 누구야? 리더지, 리더. 그치? 리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 그렇게 할 수 있다가 뭔지 알려줘. 그렇게 할 수 있다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야. 이 두수와 가리키는 건 노우야, 노우. 그치. 얘네들은 알 수 있다. 얘가 가리키는 거 이거라고. 회사를 이끄는 방법을 아는 거라고. 이게 두수야. 왜 알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 나 용서해줘. 나가 틀린 것 같아. 얘 아닌 것 같아. 그치? 얘가 가리키는 건 얘인 것 같아.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Lead the company. 이게 맞는 것 같아. Lead the company. 저 리드하는 사람들은 Lead the company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게 맞아. 왜냐하면 사람들이지. 그럼 얘 사람들이 주는 동사 어딨냐? 야, 다들 눈 감고 들으면 안 돼. 정신 차려. 사람들이 주어오는 동사 어딨어? 여기가 동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는 거야. 니네가 날 믿는 거야. 근데 뭘 믿어? 뭘 믿어? 결정이 어디서 만들어진 결정이야? 얘가 동사야? PP야? 어디서 만들어진 결정? 위에서 아래서. 이 위에서 만들어진 결정이니까 내가 내린 결정이겠지. 이 결정이 얘가 다시 주어고 얘가 다시 동사할 거 아니야.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해고한 거지. 가장 좋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인터레스 별표쳐. 이때 인터레스는 관심 아니야. 이익이란 뜻이야. 이익. 그 그룹에게 앱 헐트는 진심으로지. 그 그룹에게 진심으로 가장 좋은 이익이 된다라는 거를 믿기 때문이다. 알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니네한테 막 연락해서 숙제 해오라 그랬어. 근데 내가 숙제해서 내가 막 지금 강압적인 정책을 피고 있어. 그럼 니네가 예를 들어서 내 결정을 따라? 그럼 그때는 어떤데요? 니네가 믿는 거야. 내가 내린 결정이 우리 그룹 전체에게 이익이 될 거라는 믿기 때문에 따른다고. 알아듣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인턴 세모 칠게. 인턴은 무슨 뜻인데? 차례로 그 결과지? 차례로 그 결과 집중해서 좋아. 차례로 그 결과 이것으로 괜찮고 애저 리절트야. 차례로 그 결과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다시 후 다음에 동사 체크할게. 여기가 동사지 뭐. 차례로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야 지금 니네가 날 믿었어. 그럼 니네 어떻게 하고 있어?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열심히 일하겠어. 일을 안 하고 있어. 얘는 부정이잖아. 열심히 일하고 있지. 왜 열심히 일할까? 그들은 느끼거든. 뭐라고 느끼겠어?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아니면 뭔가 큰 거를 위해서. 그들 자신보다 훨씬 큰 거를 위해서 뭔가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필자한테 요거 말하고 싶은 건 리딩이다, 빈더 리더다. 리딩이지, 리딩. 그러면 얘가 말하고 싶은 건 결국 뭐다? 봐봐. 위대한 리더십. 여기다 뭐라고 적을까? 위대한 리더십 옆에다가. 그지? 그 타인이 자발적으로 리더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지. 이게 위대한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타인이 자발적으로 리더의 결정을 따르는 거. 단지 그 사람이 높이 위에 있다는 그거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타인이 자발적으로 리더의 결정을 따르는 거 이거의 주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주제문 체크하면 어디가 주제문일까? 오케이 여기 주제문 하면 되겠지. 여기 여기를 주제문 쳐볼게. 됐지? 야 니네 빨리 들어와. 이제 마지막 거 질문 볼게. 마지막 거 질문이요. 마지막 거 질문.
이제 루틴이야. 가보자. 빠져. 내가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 세 번째 질문. 야, 지금 니네 지금 밧데리 달아서 지금 정신 안 챙기실 텐데 이거 지금 들어라. 루틴이 다르대. 세 번째 질문이야, 세 번째 질문. 루틴이 다른데 뭐랑 달라? 습관하고 리추얼하고 다르대. 야, 내가 미리 그림을 그려줄게. 여기가 루틴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헤빗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리추얼이야. 내가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시작할 거야. 이렇게. 근데 이 루틴이 헤빗하고도 다르고 리추얼하고도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다르다는 걸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헤빗하고 리추얼하고 다르다. 그럼 이거 주제는 맞아. 이거 주제는 맞아. 이 새끼들이 밤에 농사지었나? 왜 정신을 못 차려? 이게 농사짓냐 밤에? 개부러운데? 봐봐. 루틴이 다르다, 헤빗하고 리추얼하고 다르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말했으니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거야. 내가 지금 1반을 누구 갔나 봐봐. 내가 지금 미리 얘기할게. 약간 지금 자리가 모질라서 간격 좀 좁히고 시작해. 봐봐. 내가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꼬라지가 이렇게 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되는 꼬라지야? 여기는 요 1달락은 지금 누구가 주인공이야? 헤빗. 이 두 번째 달락은 누가 주인공이야? 루틴. 세 번째 달락은 누가 주인공? 리추얼. 근데 재밌는 건 봐봐. 가운데 연결해가 지금 단 거야. 얘 뭐야? 대조적으로 여기는? 여기 대조적으로 맞아? 왜냐면 지금 얘가 지금 다 같으니까 다르니까. 다르니까. 맞지, 그지? 그래서 지금 내 생각에는 가장 유력한 건 이게 기억이 나는데 오금의 색을 냈던 것 같은데 여긴가 여긴가 여기를 뚫어놓고 서술형으로 낸 적이 있어. 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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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뚫어서 서술형으로 낸 적이 있으니까 기억해. 이 설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 다른지도 이제 서술형으로 생각해봐야 돼. 서술형도 가자. 헤빗은 야 리피리티브하고 템포러리가 나오면 얘는 반복적이고 얘는 뭐야? 일시적이지. 그럼 내가 습관인데 이건 반복이야 일시적이야? 반복적 행동이지 뭐. 까지 문장 끝났어. 습관은 반복적 행동이야. 근데 그 반복적 행동이 되시냐 마시냐 물어봤거든? 나 도와줘. 되시냐 마시냐 물어보려면 어디부터 봐야 돼? 뒤부터 봤더니 개개인이 퍼폼을 해. 개개인이 수행한다. 완전히 불완전해. 불완전. 불완전하니까 둘 다 되지. 근데 선행사 있어서 없어서. 있어서 되신 게라. 그치? 그럼 사람들이 수행하는 행동인데 얘는 무슨 격관대? 얘 목적 격관대 맞지? 그럼 목관대는 생략해도 되나? 네. 오칼. 그럼 개개인이 수행하는 행동인데 의식적인 생각이 이씨 없이. 의식적인 생각이 없이 하는 게 습관이란 말이야. 됐지? 행동적인 습관은 자동적으로 행해져. 여기까지 괜찮아? 행동적인 습관은 자동적으로 행해져. 예를 들어서 나 있잖아. 나 맨날 이렇게 시험 볼 때 있지. 내가 이제 정말 나 시험 볼 때 되게 초조하거든? 내가 어릴 때 그랬다는데. 그래서 시험 한번 보고 나면 손톱을 다 뜯고 나왔어. 뻥 안 치고. 그래서 지금 난 선생님 손톱이 지금도 짧은데 내가 초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손톱 뜯기야. 내가 손톱 안 뜯으라고 별 생쇼를 다 했는데 진짜 이게 그럼 내가 이걸 의식하고 했겠어? 안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이 의식적인 생각이 없이 개개인이 수행하는 습관, 이 행동적인 거라고. 이 행동적인 습관은 자동적으로 행해져. 자동적으로 행해지고 여기가 V1이고 여기가 V2야. 여기가 V2야. 그리고 전형적으로 포함해. 뭐를 포함해? 제한된 범위의 행동을. 이 말 이해되면 돼. 내가 이 습관이라는 게 하는 행동이 정해져 있을까? 아니면 다 습관일까?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제한된 거야. 이거 음매성을 잘 잡아야 돼. 제한된 범위의 행동을 포함한다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얘 잘 봐. 이 얘를 잘 기억해야 돼. 이 글에서는 얘랑 얘가 나올 거거든. 각각의 예시를 매칭하는 것도 존나 중요해. 예시 매칭하는 것도. 그럼 대조적으로 이제 루틴 아이고 예를 들어서 그지. 예를 들어서 애새끼가 습관이 있어.
아, 이 새끼 습관 가지고 있어? 뭐 하는 습관이야? Sucking on the end of her blanket. Suck, suck. 뭐 했어? Suck, 빨아. 뭘 빨아? On the end이니까 담요의 끝을 빨아. 이 담요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계속 이렇게 파는 거야. 이렇게 담요 끝을 이렇게 빤단 말이야. 근데 when 어떨 때? 야, when 뒤에는 접속사니까 주어동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주어동사 보여 안 보여? 빠지고 잠자러 갈 때 자동사니까 ing. 그치, 고는 자동사니까. 그럼 여기에 when 다음에 he is가 빠졌겠지. 네. 잠이 들 때, 잠이 들 때 입을 끝을 빠는 습관이 있어. 이게 지금 habit의 예시야. 뭐야, 담요 빨기. 담요 빨기가, 근데 진짜 빠는 것 같네, 그치? 담요 빨기가 습관이라면 이제 대조적으로 나와. 이게 어떻게 대조적인지 기억해야 돼. 어떻게, 이번에 루틴이 나와. 루틴은 시퀀스를 포함해. 시퀀스가 무슨 뜻이지? 으가! 그래서 눈. 얘가 결과야. 아, 순서. 컨스퀀스가. 그래서 이거 단어가 잘 나오는데, 시퀀스는 순서 연속이야. 시퀀스는 순서 연속. 근데 컨스퀀스는 결과. 그래서 얘 쓰면 안 돼. 그럼 이 루틴이라는 건 시퀀스가 있다고. 근데 어떤 시퀀스냐면, 꽤나 질서 잡힌 단계들의 시퀀스가 있다고. 그럼 내가 여기서 꽤나라고 했으니까 하이야, 하이야. 하이가 없겠지. 그럼 얘는 꽤나 질서 잡힌 단계들의 시퀀스가 있는 게 루틴인 거야. 오케이? 그럼 얘하고 얘 차이는 뭐야? 얘도 분명히 반복할 것 같지 않아? 얘 반복해, 안 해? 얘도 반복할 거 아닐까, 루틴도. 반복해. 둘 다 반복한다는 건 공통점이겠지. 근데 얘는, 얘는 한 가지 행동일 뿐이지만 얘는 그 행동의 시퀀스라고. 얘한테 뭐가 있다고? 얘는 잘 봐. 얘는 시퀀스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시퀀스가 없고 얘는 있어요. 시퀀스가 있다라는 게 차이점인 거야. 근데 이 시퀀스도 그냥 시퀀스가 아니야. 되게 질서 잡힌 스텝들의 시퀀스야. 알아듣겠지? 이 차이야, 이 차이. 괜찮냐? 이제 뭐라냐? 애새끼의 배드타임이 또 나와. 애새끼의 잠자리 시간이야. 잠자리 루틴은, 이제 봐봐, 루틴이 있으니까 여기에 행동이 담요 빨기 하나만 나올까? 순서가 있을까? 순서. 얘는 아마도 포함할 건데, 첫 번째는 뭐 해? Taking a bath야. 봐봐, include라는 포함하다라는 단어는 절대 중학교 때 신경 안 썼겠지만, ing 쓰는 새끼야. 투보다 쓰면 안 된다. 이 애새끼의 배드타임이라는 시퀀스는 include 때문에 ing 썼어. 그러니까 ing 1번, ing 2번, ing 3번, ing 4번, ing 5번 이렇게 된 거야. 병행구조 5개 떴어. 어, 무시 마음이 급해. 첫 번째는 애새끼 맨 처음에 뭐해? 목욕해. 두 번째는 뭐해? 입 닦아. 세 번째는 뭐해? 책 읽어. 네 번째는 뭐해? 기도문 암송해. 기도문 외워. 다섯 번째는 뭐해? 그리고 나서 담요 빨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결국 이 습관하고 리튼의 가장 큰 차이는 시퀀스가 있다 없다야. 알아듣겠지? 이게 가장 큰 핵이야. 그리고 나서 잠자리 들기 전에 입당을 한다는 얘기지, 그지? 어떤 시퀀스? Highly ordered step-less 시퀀스야. Highly, 괜찮아, 천천히. Highly ordered 스텝들의 시퀀스가 있는 게 루틴의 차이야. 그럼 이렇게 따지면 있잖아. 나 좀 약간 수학적으로 말하면 요 habit은 루틴의 부분 집합이라 해도 괜찮아? 네. 괜찮지? 네. 왜냐면 여기 루틴에 들어가는 거에 저 담요 빨기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 시퀀스로. 네. 그러니까 얘가 여러 개 모이면 얘가 질서 잡히게 스텝이 정해지면 루틴이 되는 거지. 맞지? 괜찮지? 이제 또 대조적이야. 이제 리추얼이 떴어. 리추얼은 한국말로 뭐라 하지? 얘네들 외국에서 왔나? 왜 한국말을 몰라? 의례의식이지. 의례의식이란 말이야. 그럼 리추얼은 뭐 하는 영향이 있어? 아, 이제 알겠네. 얘는 시퀀스가 있다 없다의 차이지면 얘는 이제 심볼릭 하냐 안 하냐의 차이네.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나. 근데 그리고 상징적이고 그 다음에 링크 이렇게 할게. 이모셔널 본드가 있어야 돼. 이모셔널 본드가 있는 게 지금 리추얼인 거야. 엄마가 여기에 따라와. 얘가 B 때문에 친구가 B 때문에 여기에 C1 걸리고 B가 몇 점씩이니까
이 형식이니까 여기 링크드가 C2야. 흔히 리추얼은 좀 더 상징적이면서 감정적 본드를 뭐라 할까? 감정적 유대 연대감과 연결된다고. 근데 누구 안에? 그 가족 안에. 됐지 이제? 그래서 걔네들은 종종 이제 누나 도와줘. 요 데이다 내가 딱 학교에서 여기서부터 잠깐 나 이거 다 올려버리고 내가 이랬어 너희한테. 내가 이렇게만 줘 학교에서 쌍칼. 이렇게만 줘놓고 이렇게는 또 얘의 예시로 적절한 걸 골라라. 아니면 얘가 나타내는 걸 찾아 쓰라.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알아듣겠어? 얘만 딱 띄워냈고. 그럼 얘 지금 당연히 누구여야 돼? 리추얼이지, 리추얼. 얘는 리추얼에 대한 설명이잖아. 아니면 이 문장 삽입도 괜찮아. 아, 나 병신같이 했어?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준 거지. 괜찮지? 봐봐. 괜찮아. 어차피 다시 안 볼 거잖아. 봐봐. 리추얼은 종종 제공해. 너무 좋은 단어가 나왔지? 이 단어 별표 이빨. 이거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Continuity. 연결성. 연결성 지속성이겠지. 연결성 지속성. 세대 across니까 세대를 가로질러. 맞아? 네. 그럼 세대를 가로니까 1세대가 하던 거 2세대가 하고 2세대가 하던 거 3세대가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V1이고 여기가 V2겠지. 여기가 V2야. 종종 유니크하고 미닝풀해. 유니크하니까 유일무이하고 미닝풀한데 의미가 있지. 누구한테? 오직 그 가족한테만. 알아듣겠어? 그럼 그게 리추얼인 거야. 그래서 이 루틴은 어떤 능력이 있다? 잡아? 잡아. 주어가 누구야? 리추얼이야 루틴이야? 얜 누구야? 얘 리추얼이지, 그지? 그럼 루틴이 리추얼이 될 수가 있대. 내 말을 들었어? 루틴이 리추얼이 될 수가 있대. 이 상태에서 뭐만 더하면 되겠어? 얘만 더하면. 얘만 더하면 리추얼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내 말이 되니? 네. 얘가 이러는 거야. 어떨 때? 그것이 리피티드. 어떻게 됐어? 반복될 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뭘 뜰 때? 상징적 의미를 가질 때. 나 여기다가 V2 하면 되겠지. 근데 누가 V1이니까? 여기가 V1이니까. 그것이 반복되면서 상징적 의미를 가질 때. 테리코는 띠라니까. 가질 때 리추얼이 될 수 있다. 그럼 나 뭐 다시 한번 얘기할게. 헤빗하고 루틴의 차이는 뭐가? 스텝이라는 시퀀스가 있는 그 차이야. 그 다음에 루틴하고 리추얼의 차이는 상징적 의미가 있냐 없냐 차이인 거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 세 개가 이렇게 다르다고 지금 설명한 거야. 그래서 지금 계속 대조적으로 들어갔지? 누나 말이 됐냐? 네. 오케이, 여기까지 3번 다 해결했어. 자, 봐, 숙제 다시 얘기할게. 야, 내일모레 테스트는 얘야. 3과 파트 3이랑 4과 파트 4랑 학교 단어 7에서 10일까지. 근데 잠깐만, 하나 더 얘기해야 돼. 내가 지난 시간에 있잖아. 학교 단어 7에서 10위까지 보니까 니네가 단어 끝도 모르면서 동그라미 쳐가지고 자리를 외웠더라고. 그래서 요번에 학교 단어 시험 볼 때는 동그라미 치고 그 단어 옆에다가 끝 쓸 거야. 끝 다 쓸 거야. 그 다음에 숙제는 뭐다? 올림포스 6주문 단어의 뜻 스펠 다 외울 거야. 그리고 3과의 파트 3, 4과의 파트 3은 테스트 치려면 당연히 해봐야 되겠지, 그지? 채점까지 완료해서. 다 됐어? 여기까지 했다. 고생했다.